노무라 증권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.1%로 전망했습니다. 노무라 증권은 주요국의 긴축 정책으로 세계 경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3.9%에서 내년 2.1%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그동안 2.8에서 3% 성장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기존까지 나온 전망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노무라 증권은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8.3% 증가해서 내년 1.9% 감소로 전환하고 수입도 7% 증가해서 3%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소비가 수출 둔화를 메워주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. 물가 상승률도 내년 1.9%에 그치며 한국은행 목표치인 2%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 상승세도 꺾이면서 한국은행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연 1.25%로 올리는 것을 끝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